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요 집중해야 되는 주요 이슈들, 경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최근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두산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고 주가가 좀 요동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구조 개편의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알짜 자회사가 두산 바켓인데 네. 이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빼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요 단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단계를 거치는데 우선 저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가 두산 바켓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을 시켜요. 인적 분할을 시켜서 인적 분할을 하면 신설 회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설 회사에 두산 바켓을 다 넣는 거예요. 저 지분을 넣은 다음에 저 친설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두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합병할 때 되면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신설 회사는 기본적으로 1대 0.13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원래 사업 회사인 뭐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퓨어셀, 큐벡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높게 치고 두산 바켓을 저기 넣는데 지금 0.13밖에 안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로 자회사로 갈 때는 저 지분 그 구조가 두산 로보틱스 한 주에 두산 바켓 0.63주밖에 안 채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우선 뭐 아시듯이 두산 로보틱스, 현재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은 시가총액은 5조 원대로 비슷해요. 네. 예, 비슷한데 뭐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에 로봇주의 광풍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고가로 올라가게 있고 그렇지만 실적은 여전히 매출액 한 1,400억에 영업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쵸. 두산 바켓은 두산그룹에서 정말 캐시카우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9조 4천억에 영업이익 1조 4천억입니다. 와. 올해는 10조가 좀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10조짜리 매출에 영업이익 1조 4천억짜리 회사를 1,400억의 영업 적자 나는 기업을 1대 0.63으로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바켓 주주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 바켓 입장에선 사실 두산 그룹주 영업이익의 97%를 두산 바켓에서 담당할 만큼 굉장한 캐시카우이고 사실 건설 기계 뭐 이쪽으로 내가 투자를 한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죠. 로봇주로 바뀌게 된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산이 이러한 개편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산 그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두산 그룹의 핵심 현재 그 사업을 세 가지 축으로 네. 가겠다는 거예요. 우선 지금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바켓을 가지고 스마트 제조, AI 이쪽 사업군 하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두산 중공업이나 이쪽을 통해서 클린 에너지. 네.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풍력이나 이쪽에 하는 클린 에너지 사업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거는 반도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제조 쪽으로 테스트 기계 쪽으로 하나. 세 개 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합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산 바켓을 두산 그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면 현재 두산 바켓이 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물류라든지 그 북미 시장의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망들을 두산 로보틱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 게 시너지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단 두산 그룹의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밥캣도 그렇고 기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룹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움직임이 변동성이 굉장히 급심했던 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배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네. 일단 두산이 있고 두산이 지주회사죠. 두산 산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잘 보시면 두산이 에너빌리티 그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일가들은 주 두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68%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에너빌리티 산하에 두산 이 캐시카우인 두산 바켓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두산 입장에서는 이 두산 파켓이 버는 돈을 가져오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 지분 구조, 경영권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을 때는 실질적인 경영권은 한 10%밖에 행사를 못해요. 두 두산이. 그런데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로 이동을 하면 우선 경영권 확보가 12%에서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파켓을 합병을 할 것 같은데 합병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네. 두산 파켓이 벌고 있는 돈을 주 두산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주 두산이 68%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는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하려면 지분율을 희석해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68%를 낮춰야 되는데 네. 파켓을 합쳐버리면 네. 지분율 희석 없이 두산 바켓의 돈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쵸? 지분 지속도 되지 않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년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밥캣을 이제 가지고 가고 품에 안으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술 발전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룹주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빌리티 아래 있을 때보다 지분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더 쉽게 펼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네. 주가가 네. 딱 오르는 게 아, 제일 누가 가장 이득을 보죠? 로보틱스요. 두산, 그렇죠. 로보틱스 네. 주가가 그 12일날 24%가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주 두산도 효과를 보겠죠. 네. 누가 손해를 봐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바켓. 딱 희비가 헷갈리죠. 아. 그러니까 11일 날 발표하고 12일 날 주가가 요동을 치고 나서 네.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주 두산이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보틱스가 이번에 밥캣을 품에 안으면서 또 수혜를 보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MSCI 편입 가능성이 갑자기 급부상했습니다. 네네. 사실 30% 이상 주가가 상승해야지 편입 가능성이 나오는데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MSCI 8월 편입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MSCI 편입을 네. 노리고 사실은 발표한 게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알듯이 MSCI 편입이 8월 달에 네. 발표를 하죠. 이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MSCI 편입의 그 기준이 뭐냐면 네. 유동시가총액이 5조가 넘, 그 유동시가 그 시가총액하고 그 시가총액 대비 유동시가총액이 얼만큼 많이 유동을 하고 있냐 두 가지를 받고 네. 평가하는데 일단 시가총액은 5조 원 정도가 컷오프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현재 로보틱스가 5조 8천억 정도 되니까 가능한 한 거고 유동시가총액도 지금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지금 1조 9천억까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MSCI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다 확보를 한 거죠. 만약에 8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 두산 바퀴 인수가 통과되면서 MSCI가 통과를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좀 더 상승 여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많은 자금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가의 희비를 언급을 하면서 밥캣이나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하락했다. 피해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주들이 굉장히 뿔이 난 상태예요. 이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러한 발언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만약에 나는 이 개편안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려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 합병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과했더라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죠. 주주총회에서는 66.7% 그러니까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기 네. 때문에
현재 두산 바켓의 개인주주가 44.9%입니다. 맞네요. 예, 네. 좀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난관을 통과해야 될지를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선 그 우선 매수 청구 같은 걸 하겠죠. 네. 예, 그 두산 바켓이 지금 보면 우선 매수 청구 같은 걸 해서 일반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활동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두산 바켓에 투자한 투자자와 네.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죠. 네. 그러니까 길게 보고 나는 좀 배당을 좀 받고 길게 볼 거야. 왜냐하면 두산 바켓은 전 세계에서 소형 중장비에서는 1위 기업이고 네. 뭐 시장 지배력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한 사람들 거고 그쵸. 두산 로보틱스를 보고 투자한 분들은 성장주를 보고 투자를 하셨겠죠. 이제 빨리 오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두 주주가 혼합될 수 있을까? 라는 게 의문이고. 특히 두산 바켓의 주주 같은 경우는 날벼락이죠. 그렇죠. 네, 완전 날벼락이죠. 왜냐하면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 4천억인데 적자 나는 기업의 주식을 0.6주밖에 못 받아요. 네. 이거 이 정도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밸류업 정책을 완전히 무시한 거고 이런 상태에서 개인 주주들이 과연 시장을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밥캣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입장 좀 어떻습니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현재 그나마 일단 손해죠. 왜냐하면 알짜 회사인 네. 밥캣을 떼가는 재무 거잖아요. 재무 구조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 네. 그 두산 에너 그 두산 밥캣이 밥캣을 네. 떼어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구조는 좀 좋아져요. 오히려요? 예, 왜냐하면 두산 밖에서는 여전히 부채가 좀 있습니다. 네. 1조 2 정도, 1조 2천을 갖고 있는데 이걸 떼내면서 연결 기준으로 잡다 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이 좀 낮아져요.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최근에도 원자력 관련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코 30조 네, 수주도 있고 그다음에 SMR이 이제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수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생각보다 조금 주가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문제는 두산 밖에 주주가 가장 좀 심각한 지피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밥캣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산 그룹의 방향은 또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재편된 이유는 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 네. 같이 상장 폐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9월 25일에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네. 이때 합병 승인이 아마 이때 일어날 건데 이때 합병이 만약 승인되면 네. 어떻게 바뀌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으로 이어지는 이 지배 구조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 구조 개편되면 요거 개편하고 나서 네. 두산 바켓을 상장 폐지를 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주 두산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일가 입장에서는 주 두산을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과 신성장 동력 사업을 같이 믹스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경영 지배권을 가짐으로써 자기들 입지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주주총회 때 두산 밖의 주주들이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신주 상장까지 포함하면 11월 25일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다양한 이슈를 좀 해소한 다음에 신주 상장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앞으로 두산그룹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악재라고 보세요? 두산그룹의 역사를 보면 크게 한 3단계로 바뀌어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입니다. 128년 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는 두산그룹이 B2C 기업이었다가 2001년 오비맥주를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들인 게 현재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신이 된 한국중공업, 원자력 이런 걸 사들이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네. 포크레인으로 기억하시죠? 현재는 이게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B2B 기업으로 바뀐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산 바켓을 당시 금액 5조 7천을 그걸 주고 사들입니다. 5조 7천.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서프라임이 터지죠. 네. 예, 그러면서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었다가 연구채 발행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두산건설도 매각하고 이런 걸 거치면서 현재 겨우 이제 두산그룹이 돈을 좀 버는 그룹으로 갔는데 네. 돈을 좀 벌리니까 이제 이렇게 두산 박해 같은 정말 알짜 기업을 누구의 이익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걸 보면 알거든요. 네. 주 두산과 두산 오넬가들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 앞으로 두산그룹의 어떤 상장사든 과연 투자자들이 뭘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산 그룹주의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긍정적으로 이슈를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해를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산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뭐 SK도 그렇고 오늘 또 네. 개편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회를 하죠. 네, 네.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시계제로 상황 속에 네. 이러한 거 타파하기 위해서 그룹 재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편으로 해서 좀 시너지를 얻을 것이라고 보세요. SK그룹도 사실은 네. 두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상장사와 네. ENS라는 비상장사를 이제 뭐 합병 이야기 나오는데 그쵸. 여기도 ENS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태원 회장과 주 SK가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거든요.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주회사. 오늘 아마 이 네. 어떤 비율을 얼마나 발표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 이야기하면서 계속 네. 상법 변경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분위기가 상법 잘못하면 바뀔 수 있어 바뀌기 전에 네. 뭔가 굉장히 재빠르게 네. 그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뭔가 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근 대표와 함께 두산그룹의 지배기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두산그룹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까요? 오늘 많은 인사이트 얻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